늦가을입니다. 등줄지는 땅속 깊이 복잡한 굴을 파고 대부분의 시간을 굴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먹이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 가끔씩 굴에서 나와 먹이를 찾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지요. 알똥가리가 넓은 날개로 기류를 타고 활공을 합니다. 작은 움직임을 찾기 위해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똥가리는 독수리와 같이 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입니다. 큰 덩치에 육식을 하는 새지요. 날개폭이 넓어서 힘들이지 않고 바람을 잘 탑니다. 가끔은 공중에 멈춰서 먹잇감을 찾기도 합니다. 정지비행이라고 하지요. 활공과 정지비행을 반복하며 사냥감을 찾습니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어허, 이런 놓쳤군요. 사실 새에게도 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말똥가리는 높은 나무나 전봇대를 전망대 삼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것보다 경제적인 방식이지요. 작은 사냥감을 찾기에는 너무 넓은 논. 하지만 말똥가리에겐 손바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맹금류의 시력은 사람보다 8배가 좋다고 합니다. 더욱이 빛을 받아들이는 시세포가 사람보다 5배나 많아서 색을 감지하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게 녀석의 또 다른 사냥 비결이지요. 이번엔 제대로 옵니다. 날카롭고 큰 발을 손처럼 사용해서 먹이를 움켜잡고 뜯습니다. 작은 발을 가진 도살자, 떼까치와는 다르지요. 광활한 벌판. 먹잇감을 지켜볼 높은 나무나 전봇대 하나 없는 이런 곳에서 사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답은 이 녀석에게 있습니다. 황조롱이입니다. 녀석은 말똥가리보다 뛰어난 정지비행 실력을 가졌습니다. 끊임없이 날갯짓을 해서 몸을 하늘에 고정시킵니다. 공중에 전망대를 만든 셈이지요. 맥과에 속하는 맹금류 황조롱이 주로 쥐를 잡아먹습니다. 녀석에게는 특별한 사냥 기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영역을 감지할 수 있는 눈입니다. 등줄지는 소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는데 이 배설물에는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특별한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녀석이 움직이는 곳마다 흔적이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황조롱이는 사냥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황조롱이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사냥감이 굴 밖으로 나오길 기다립니다.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머리는 움직이지 않는군요. 이제 공중전망대에서 내려옵니다. 간격을 좁히며 먹잇감에게 다가갑니다. 말똥갈이나 황조롱이는 기다림에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수색의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갈대밭으로 작은 새들이 몰려듭니다. 갈대씨를 먹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빽빽한 갈대밭은 포식자에게 몸을 숨기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먹이를 찾으려면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겨울 철새인 잿빛 개구리 매입니다. V자로 날개를 펴고 편안하게 갈대 위를 유영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녀석은 지금 갈대숲 사이의 움직임을 읽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날아오던 방향을 트는 역회전, 다시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 사냥감을 향해 뛰어듭니다. 그러나 실패입니다. 실패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색은 계속됩니다.